노인 실명의 원인 1위. 더욱 심각하게 말씀드릴까요? 국내에서도 이 황반변성 환자가 10년 사이에 무려 3.5배나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드시고 있는 루테인 지아잔틴이 아까 말씀하신 이 황반변성 예방과 또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네. 황반변성 환자에게 이 루테인 지아잔틴을 5년간 섭취시켰더니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황반변성 악화 비율이 11% 낮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식약처에서는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이 시력 개선과 노인성 안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이 항발의 밀도를 유지하고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와, 재밌게 생겼어. 식약청에서도 그래. 기능 인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챙겨 먹어. 네. 아, 그냥 뭐 애교도 만점이고 내조도 만점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또 뭐가 있을까요? 루테인, 지아잔틴 부족하면 생기는 이 안질환 두 번째는 백내장이에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건 많죠. 그렇죠. 우리 눈의 수정체, 어떻게 보면 이 카메라 렌즈 역할하는 건데 네. 수정체 안에 단백질이 우리가 활성산소라든가 또 햇빛 많이 보면 자외선 등으로 변성이 일어나면서 투명했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하얗게 변해서 결국 시야가 뭔가 좀 뿌옇게 예.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투명하고 좀 말랑말랑한 달걀 흰자를 우리가 말한 수정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백내장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 달걀 흰자처럼 하얗게 되고 저 맑았던 흰자가 결국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수정체가 저렇게 예. 하얗게 변하니까 뿌옇게 보이다가 네, 네. 네, 그게 백내장이 되는 네. 거군요. 예.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백내장, 녹내장 제일 많죠. 요즘 무슨 치과 갔다 왔어 하듯이 그래서 무슨 백내장이 저렇게 많지? 수술들 많이 하죠. 많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발병질환, 안구발병질환 1위가 백내장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 비해서 4년이 지난 2019년에는 무려 2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명 인구의 42%가 백내장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루테인 지아잔틴이 백내장의 위험으로 또 지켜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우리 여성 3만 5천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 했더니 루테인 지아잔틴을 많이 섭취한 상위 그룹은 하위 그룹보다 백내장 발병 가능성이 18%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루테인 지아잔틴이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정체의 변성을 일으키는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해서 결국 백내장 예방을 돕고 또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